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지 궁금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미운 오리 새끼랍니다. 깨깨깨깨 귀쩡긋 눈 반짝 시작할게요. 옛날 옛날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쁜 엄마 오리는 울망졸망 귀여운 알들을 낳았어요. 알들을 살펴보던 엄마 오리는 알들 중에서 유난히 크고 못생긴 알 하나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 어머, 왜 이 알은 유독 크고 색깔도 다른 거지? 아니야, 그래도 알을 깨고 나오면 똑같이 노랗고 보송보송한 예쁜 아기 오리일 거야. 엄마 오리는 정성을 다해 둥지 속 모든 알들을 품었죠. 엄마 오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아기 오리들은 모두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어요. 깨깨, 깨깨. 하지만 못생긴 알에서 태어난 아기 오리는 유독 크고 털색도 다른 아기 오리들과는 달랐어요. 형제 오리들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다르게 생긴 오리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르며 괴롭혔어요. 진짜 못생기지. 아니 쟤는 진짜 못생기지 않았니?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형제야? 형제 오리들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죠. 왜 나만 이렇게 다르게 생긴 거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멈춰.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잃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답니다. 엄마 오리는 많은 고민 끝에 미운 오리 새끼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아가, 이리 좀 와보거라. 우리 예쁜 아가가 슬퍼하는 걸 엄마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단다. 엄마가 돈을 좀 줄 테니 집을 새로 구해서 혼자 살면서 자신감을 되찾아보거라. 미운 오리 새끼는 엄마 오리와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형제 오리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한번 스스로 살아보면서 자신감을 되찾아볼게요.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여기서 금융이야기 톡톡. 미운 오리 새끼가 스스로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엄마 오리가 돈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집을 구하거나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생활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잘했어요. 생활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는데 그중 먹는 데 드는 돈을 식비라고 해요.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면 식비가 많이 들어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또 잠을 자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빌리거나 사는 데 드는 돈을 주거비라고 해요. 좋고 넓은 집을 구하려면 주거비가 많이 드니까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생활비는 점점 많이 드는데 월급만 그대로인 건 나만 그런 건가? 가족을 떠난 미운 오리 새끼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집을 찾아 한참을 걸어다니다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할머니를 보자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든 미운 오리 새끼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죠. 할머니! 할머니!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아, 이런... 살 곳을 찾고 있구나. 마침 우리 집에 방이 한 칸 있기는 한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데 어디 한번 살아보겠느냐? 여기서 금융이야기 톡톡.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가 할머니 집에서 돈을 내며 사는 것이 바로 임대차예요. 집을 빌리는 미운 오리 새끼는 임차인이라고 하고 집을 빌려주는 할머니는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얼마 동안 이 집에서 살 건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증표로 돈을 맡겨놔요. 그게 바로 임대보증금입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집중! 미니 언니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미운 오리 새끼가 할머니 집에서 살기 위해 매달 내는 돈인 주거비 말고도 임대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즉 서로 약속한 기간이 끝날 때 그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약속한 기간 동안 지내면서 매달 지불하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월 임대료 또는 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복습해 볼까요?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빌리는 임차인인 오리가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인 할머니에게 약속의 증표로 맡겨놓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딩동댕!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요? 그럼 한 문제 더! 매월 지급하는 돈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잘했어요. 아참! 그리고 월세를 내지 않고도 집을 빌리는 오리가 집을 빌려주는 할머니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만 맡겨놓고 살게 된다면 그건 전세라고 하는데요. 전세는 임대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하지만 매달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맞다. 이 전세 제도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한 달 한 달 돈을 내야 하는 월세 혹은 집을 구입해서 살아야 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할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니 처음에는 괴롭힘이 없어서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와 형제들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랑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똑같이 괴롭힘을 당할 거야.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멋진 오리가 돼서 돌아가야지. 미운 오리 새끼는 더 멋진 오리로 거듭나 가족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을 하던 미운 오리 새끼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연못에 갔어요. 와, 연못은 오랜만이네. 가족을 떠나곤 처음이야. 아, 역시 좋다. 순간 미운 오리 새끼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모두에게 못생겼다고 무시받던 미운 오리 새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멋지고 우아한 백조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나라고? 와! 미운 오리 새끼, 아니 백조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였다는 걸 깨달은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연못에 살고 있던 다른 백조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난 줄 알았죠? 여기서 금융이야기 톡톡! 여러분, 돈을 세는 단위를 화폐단위라고 하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알고 보니까 백조였잖아요? 여기서 조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랍니다. 그러니까 백조는 어마무시하게 큰 금액이겠죠? 10원이 모여 100원이 되고 100원이 모여 1000원이 되고 그리고 1000원이 모여서 만원이 돼요. 만원 중에는 초록색깔 1만원권도 있지만 신사임당이 그려진 노란색 5만원권도 있어요. 사실 니니 언니도 5만원이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만원이 모여서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다음 단위인 억이 되고 그 억이 모여서 조가 됩니다. 그럼 돈의 단위를 크기 순으로 말해보면 원, 억, 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돈의 수량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잘했어요! 원, 억, 조 그 이상의 단위인 경해, 자양, 구정, 제극 등이 있는 건 안 비밀! 니니 언니와 함께한 미운 오리 새끼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나와 다른 친구가 있더라도 인정하고 존중해주기로 니니 언니랑 약속! 니니 언니는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